아시네 센터 찾아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화 만드신 김정은 감독님,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 만드신 홍정은 감독님, 그리고 저, 네, 그 연애 바지 로맨스 만든 저희 이제 세 명이서 영화에 대해서 토크하고 또 관객분들 오픈 채팅방에 질문 올려주시면 함께 얘기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감독이 먼저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병아의 딸 연출한 김정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연출한 홍성원이라고 합니다. 뒤에 여기 QR코드로 단톡방 들어오시면은 그 질문을 올릴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질문해 주신 분들 중세 분을 추첨해서 병아의 딸 일러스트 엽서 2종 세트와 스타트 시드 키트를 준비해 드립니다. 증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질문 많이 해주시면은 되게 예뻐요. 제가 아까 시드 키트 봤는데 헷갈려. 네, 제가 기르고 있는데 의외로 새싹들이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지금 60몇 명이나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지? 아니, 이거 아리랑 아, 그런 거야. 아, 죄송해요. 여기에서 이제 들어오신. 아, 네네. 우리 마스크를 벗고 아, 네네. 질문을 할게요. 네. 혹시 여기 극장층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네, 좀 벗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그러면 영화에 대해서 조금 감독님과 얘기 나누고 이제 올려주신 질문들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감독님 요즘에 GV 개봉하시고 GV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질문 자판기처럼 대답 나오 그런 공식 질문들 몇 개. 네, 어떻게 처음 이 이야기를 첫 감독님의 장편 작업으로 하시려고 이제 결정하셨는지와 또 찍으시면서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개봉하고 나서의 어떤 소감. 네. 네, 처음에 2018년도 정도에 웹하드 카르텔이라고 하는 이제 디지털 장의사 업체랑 헤비 업로더, 그리고 웹하드사가 되게 이런 불법 촬영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는 거에 좀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로나 그리고 이제 이 관련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굉장히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이 피해자들이 되게 어떤 도움도 못 받고 되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립된 상태로 지내다가 결국엔 되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공감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영화로 찍겠다고 결심하기까지 사실 제가 많이 공감을 갔던 건, 그 피해자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피해를 받았지만 순결하지 못하다는 그런 도덕적인 이제 비난과 이제 낙인이 찍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굉장히 집안이 좀 보수적인 편이어가지고, 그 제가 실제로 뭐 이런 일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피해자분들이 이제 겪으실 그런 고통, 그런 거에 큰좀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공감이 갔던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이야기를 쓰게 됐고, 그다음 질문이 개봉. 네, 그리고 또 영화 만드시면서 네. 또 어떠셨는지? 아, 영화를 만들면서 이게 18년도 처음 시나리오 쓰고, 시작해서 한 2년 정도 쓰고, 또 촬영을 또 코로나 시국에 했던 거라서 좀 쉽지가 않았고, 이제 내용적으로도 워낙 사회적으로 되게 무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많은 관객분들이 좀 공감하실 수 있는 영화로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영화를 혹시라도 이제 피해자분들이 보신다면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하니까 좀더 이게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더 제가 많이 공부도 해야 하고, 여러 이제 자문도 많이 구해야 하고, 그런 과정이 좀 어렵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했었고, 어쨌든 6월 16일 날 저희 개봉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관객분들이 많이 이제 열린 마음으로 이 영화가 그래도 따뜻한 이제 부분이 있고, 또 여기 있는 인물들을 좀 애틋한 시선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감사하고, 이 영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보람됐던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네.